하이틴 롯드라마 정말 화제였죠. 그렇습니다. 네, 미미쿠스에 함께 출연해서 찐친 케미를 저희가 또 선보였잖아요. 맞아요. 오랜만에 또 오롯이 신나라 버전으로 인사를 스타일로 한다면 만약에 제가 먼저 해야죠. 아, 그쵸. 그쵸? 저는 약간 꾸물꾸물 대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꾸물 대주세요. 알겠어요. 로시! 오로시! 죄송해요. 제가 좀 실패한 것 같은데. 약간 그때 생각이 또 추억이 생각나서 떠오르네요. 네. 딱 저희 예고편에 나왔잖아요. 그니까요. 지금 이 음악도. 좋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라나 씨는 밝은 성격의 핵인싸지만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신나라가 평생 또 기억에 남을 만한 캐릭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멤버들이 보시기에는 좀 싱크로율이 어떤 것 같으세요? 일단 신나라라는 역할이 굉장히 밝고, 그쵸? 진짜 텐션이 엄청나잖아요. 맞아요. 진짜 평소에도 그러거든요. 아, 정말요? 왜 신나요? 아, 너무 좋아서요. 제가 조금 차분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똑같은 텐션을 유지하기 때문에 아주 신고률이 거의 99.9%. 아, 99.9%까지. 네. 그래서 그래서 저희 항상 언니가 텐션 100%일 때의 모습이 신나라에서는 계속 유지가 된다고 느꼈어요. 맞아요. 근데 저도 완전 느꼈어요. 촬영하면서 이제 나연이는 되게 다라랑 실제로 좀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가지고. 네, 좋은 거죠. 텐션이 밝다는 건 진짜 좋은 거예요. 한데 이제 나나 씨는 드라마 내가 빠진 세계, 네. 그리고 우연 씨는 제비 이세기. 아이돌이잖아요. 네. 그리고 우연 씨는 3인칭 복수의 홍하정. 아이돌 연습생. 네. 맞아요. 다, 다 안다고요. 3인칭 복수에 출연 중이신데 멤버들이 보기에 역할이 너무 과몰입해서 가끔 드라마 속 캐릭터가 현생에 나오는 사람이 있나요? 루시인 것 같은데요? 왜? 네? 아, 멤버 중에요? 네. 뭐예요? 왜냐면 언니들 연습할 때 옆에서 계속 도와주니까 잘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놀리려고 따라하시는 거죠? 그쵸? 뭔지 알아요. 알려요. 저도 멘트 하나를 엄청나게 많이 따라했었거든요, 옛날에. 어디에요? 그 청소 좀 하지라고 이제 민주가 IT 나가지고 했었던 건데, 네, 그걸 저도 엄청 따라했는데 약간 그런 맥락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나나 씨랑 우연 씨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과몰입해서 내가 그런 때가 있나? 우리 서로 얘기해 줄까요? 그럽시다. 근데 네. 언니는 원래 모습이 약간 잘 담겨 있어서 맞아. 그 학생 제비, 그 소설 속 악녀의 네. 그 소설 속의 제비는 네. 언니 캐릭터랑 조금 맞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맞아요. 맞아. 저는 있어요? 아, 근데 사실 우연이는 그럴 수 없는 게 네. 너무 사실 순둥이에요. 아, 우연 씨가 순둥하다. 네. 그리고 살짝 이렇게 뭐 칠칠맞게 흘리고 좀 이렇게 덤벙대고 그런 면이 있어서 아정이랑은 좀 많이 달라가지고 실생활에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상상 이상의 짜릿함과 두근거림을 선사할 우아한 롤러코스터가 이제 곧 출발합니다. 심장이 쿵 할 수 있으니까 돌랑이들은 가슴 단디 부여잡으시고요. 제가 우아한 롤러코스터라고 말하면 다 함께 출발해요. 빠밤! 이라고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자, 해볼게요. 우아한 롤러코스터 출발해요. 빠밤! 이번 앨범의 타이틀이 피로펫 두근두근이라고 하는데 소라씨! 네! 우아의 이번 심쿵 포인트가 무엇인가요? 심쿵 포인트 굉장히 많은데 저는 롤러코스터 가사 꽉 잡아 지금이야 라는 가사가 제일 심쿵하지 않을까. 맞는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 보면서 조금 심쿵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심쿵 포인트 또 없나요? 힐링 파트? 힐링 파트 있어요. 뭔데요? 엄청 귀여운데요. 이를 아 맞아. 아까 저희 퍼포먼스 하는데 계속 따라추더라고요. 맞아요. 맞아. 귀엽네요. 이거 좋았어요. 아, 진짜? 너무 귀여웠어요. 진짜요? 네. 우린 거죠? 너무 심쿵 포인트였습니다.
막내 민서 씨가 이번 네. 타이틀곡 롤러코스터 어떤 곡인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타이틀곡 롤러코스터는요 정말 놀이기구 롤러코스터에 비유해서 그 탔을 때 짜릿함과 설레임을 핑계 삼아서 고백하겠다라는 내용의 곡입니다. 아, 방금 이제 안무 보니까 진짜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맞아요. 뭔가 이런 게 있던데.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포인트예요. 아, 제가 포인트를 좀 잘 집어냈죠? 아, 맞아요. 맞아요. 아, 보면서 아, 너무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러면 우아 멤버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기구도 혹시 롤러코스터인가요? 아니요. 그럼 아니요. 뭔데요? 혜성특급이요. 근데 좀 비슷하지 않아요? 롤러코스터랑? 비슷해요. 네. 약간 속력 있고 약간 돌아가고?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롤러코스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롤러코스터가 약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진짜 스릴 넘치는 롤러코스터 엄청 좋아해요. 엄청 잘 타시는구나. 너무 좋아해요. 저는 롤러코스터를 진짜 안 좋아하는데 우아님들의 롤러코스터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센스가. 그럼요, 그럼요. 타이틀곡 롤러코스터의 분위기에 딱 맞게 어디로 튈지 몰라 짜릿한 킬링 파트 체인지의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오, 와! 자, 나의 파트를 이 멤버 버전으로 보고 싶다. 나나 씨부터 이야기해 주세요. 저요? 저는요, 저희 팀 멤버 중에 랩 포지션을 좀 탐내는 멤버가 있는데 그래서 저의 랩 부분 파트를 우연이가 한번 해보면 되게 소원 성취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청순 랩퍼네요, 청순 랩퍼. 네, 그렇죠. 청순 랩퍼. 가보세요. 그 1, 2, 3 해주세요. 네, 네. 5, 6, 7, 8 1 beat up, 2 the heat up, 3 in the heat up to cloud 9 깨어나고 있어 from my head to toe. Let me shout it out. Hey, baby. 잘한다. 오, 잘하시는데요? 아니, 긴장 좀 해야겠다. 나연이 긴장을 좀 해야겠다. 래퍼 포지션 지금 뺏긴 생겼는데. 어머, 세상에.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민서 씨. 네, 저는 벌스.